담배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담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외모를 현저하게 악화시키고 조기 노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담배는 약 4,000개의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최소 300개는 매우 위험하며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담배는 바람직하지 않은 미적 효과를 일으켜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전신에 피부 손상을 입히지만 그 효과는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 심지어 흡연자의 얼굴을 정의하는 패턴도 있다. 그러나 담배는 미적 효과를 넘어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피부암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 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 누군가 단기, 중기, 장기간의 흡연을 그만두면 그 효과는 거꾸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담배가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담배가 피부에 미치는 첫 번째 생물학적 영향은 자유 라디칼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이것들은 세포막을 손상하는 화학 원소들이다. 심지어 유전 정보를 변경하고 진피와 표피의 동맥에 이상을 일으킨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부의 순환과 영양이 저하된다. 피부는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빼앗겨 탈수와 건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니코틴은 혈압을 높이고 에스트로겐을 감소시키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면 건조해진다. 흡연은 비타민 A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변화시킨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광채가 감소하고 주름살이 뚜렷한 건조한 피부다. 조기 노화. 담배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조기 노화다. 이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나며 39세 이후가 가장 뚜렷하다. 흡연자의 주름살은 비흡연자의 주름살과는 다르다. 고랑의 폭이 좁고 깊으며 뚜렷하며 윤곽도 더 뚜렷하다. 40에서 49세의 일부 흡연자의 주름이 60에서 70세의 비흡연자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눈가와 윗입술 주변에도 주름이 더 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흡연을 위해 채택하는 위치 때문이다. 조기 노화는 주로 담배가 엘라스틴 노폐물을 진피에 축적해 콜라겐의 퇴화와 주름 형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치유 문제. 치유 문제는 담배가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낸다. 연기는 조직의 산소를 손상하고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며 혈액을 중독시킨다. 그 결과 상처, 특히 외과적 상처는 치유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특히 하지의 경우 만성 궤양을 앓는 흡연자들은 더욱 불안정하고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괴사 가능성이 3배 높다. 기타 문제. 담배 사용은 많은 피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탈모증이나 탈모 건선 화농성한 선염 만성 습진. 또한 담배는 세균성 치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아는 물론 손과 손톱의 황변 원인이 된다. 입안에 있는 담배의 열은 반복적인 공격성을 생성하여 구순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암에 걸린 사람들의 80%는 흡연자들이다. 담배는 또한 비흑색종 피부암의 잠재적인 유발 요인이다. 특히 흡연자들에게 두 배나 흔한 증상인 표피 모양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구강암으로 이어져 전이될 위험도 높일 수 있다.